아보리온을 들어와서 지금까지 편집을 통해 최대한 축약을 시킨 진행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는 생방송으로 무편집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함선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고요. 그동안 모은 자원이 많고 새롭게 더 깊숙이 은하계 중심지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마주하는 적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더 이상 저의 2.0 함선으로는 쉽게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3.0 버전을 이제 만듭시다. 이번 녀석은 뭐라고 지을까? 코어라고 하죠. 요거를 지금 일단 손대기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방금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새롭게 승무원들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네요. 기지가 있는 섹터로 이동을 합시다. 요거 나중에 관리하기 귀찮아지니까 제거하고 보자. 여기라면은 이퀴프먼트도 있고 스페이스 10야드 건조장도 있고 건설을 시작하기 좋으니까 점프를 하죠. 어떤 함선을 만들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저의 상상력만으로는 조금 모양새가 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인터넷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합니다. 구글에서 스페이스십이라고 검색해서 여러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를 바탕으로 영감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멋진 공상과학 디자인들, 함선 디자인들이 튀어나오는데, 이거 멋지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괜찮겠고. 오케이. 일단은 펼쳐두고서, 거리 약간 벌리고, 이번 편은 함선 만드는 거에만 온 심혈을 기울일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대충 1시간 동안 함선 제작에만 신경 쓸 겁니다. 일단은 본체 내구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고 등급의 광물 엑사이온으로 핵심 블럭을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천천히 키워 나가야 할 텐데 길쭉한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상과학 게임, 홈월드를 바탕으로 뭔가 함선들 디자인할까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좀, 뭐랄까요, 전형적인 모양새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건 피하고 싶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 녀석의 크기가 얼마죠? 722. 그럼 현재 14가 양쪽으로 붙은 거죠. 10으로 늘립시다. 7이 아니라 지금 0.5씩 늘어나니까 7.5, 8, 8.5, 9, 9.5, 10. 오케이. 그러면 현재 중앙에 있는 6가지 합치면은 길이가 현재 총 어라?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셀렉트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왜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지? 크런트 블록 크기가 얘 이거 2죠?
그러면 22, 현재 22 길이. 그러면 중앙에 일단 필요한 핵심 부품들부터 다 끼우죠. 외관에 어떻게 장갑을 끼울지는 나중이고, 일단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는 후반부에다가 한 칸만 더. 오케이. 지금 이거 0.5로 하지 말고, 그리드 크기를 1로 늘리고, 스케일 또한 1로 늘려서 깔끔한 숫자가 나오게 합시다. 525. 뭐, 중심지에서 그냥 바로. 이러면은 현재 총 에너지가 얼마야? 83.75 기가줄. 오케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쪽으로 벗어나게 하자. 이러면은 예, 147.5 충분하네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는 에너지 생산 발전소를 끼우죠. 길이는 동일하게 얼마? 11, 한칸 줄이고. 에너지 생산이 지금 현재 총 10.7 기가줄, 필요가 44, 147.5. 무역을 하지 않을 함선이기 때문에 무역 공간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창고 공간을. 현재 여기에 있는 거다 터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구력 10배로 만드는 거. 이건 이제는 클 필요가 없으니까 뭐 1로 해두자. 정중앙에 잡히게. 스케일 크기를 0.1로 줄이고 판자형으로 간 다음에 쭉 줄이고 제일 작은 거. 오케이, 너무 작다 이거지. 저거 하나만 딱 전체를 걸자요 사이에 내가 끼울 수 있으면은 오케이. 그리드를 0.5로 줄이자. 더 0. 오케이, 0.05 해서 수동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이거. 원하는 모양새 나오려면. 이렇게 해서 늘려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는 쉴드 생산인데, 쉴드는 이제는 후방에다가 다시 스케일 크기를 1, 1, 길쭉하게. 자,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만, 이 정도가 17,000. 앞뒤로, no, 앞부분은 지금 쉴드를 넣고 싶지 않고, 17,000. 지금 갖고 있는 함, 제가 보자. 비교를 좀 해야 되겠다. 요 녀석의 쉴드가 얼마였지? 지금 26만 4천. 끼고 있는 부품을 통해 가지고 약두배 이상 늘려놨으니까 예, 17, 지금 갖고 있는 함선 정도의 쉴드 생산량이에요, 이게. 쉴드로 다시. 최소한 5배 이상의 쉴드를 보유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 길이를 동일하게 늘려주고 위아래로 해야 되나 그러면? 24,000. Z가 아니라 Y축. 42,000. 오케이. 42,000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은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머릿속에 든 생각이. 네 개가 달라붙게 하자. 크기는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68,000.
68,000. 아, 총 8개 달아버리고 있구나. 아, 괜찮아요, 모양새. 68,000. 묵직한 기본형 모양이 지금 이 정도면은. 요 녀석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마음 없고요. 전투기는 무시하자. 하이퍼스페이스 또한 지금은 손 안 대도 되고, 지금 제조 공정 필요 없고, 폭파되었을 때 좌표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블랙박스를 지금 설치해야 되니까 조그맣게 해주고. 어디에 달까? 뭐 정중앙 위에다가. 이게 중심지가 되도록 블록 미들. 오케이. 터지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확인해 줄 거고요. 자이로 필요 없고. 하이퍼스페이스 코어, 컴퓨터 코어. 예스, 컴퓨터 코어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 영상에서 제가 지나간 엄청 서투른 설명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갔었는데, 똑같은 부피로 5배 이상의 필요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CPU가 훨씬 더 많은 양의 특수 부품을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얘는 그럼 앞부분에다가 여기 두 개를 차지하게 하자. 그러면은 Z가 아니라 Y 축으로 하고 Ctrl-C, Ctrl-V 해가지고 요 사이에 떡하니 끼어 들어가게. 아, Ctrl-C, Ctrl-V 하면은 실드 제너레이터가 튀어나오지. 크기는 동일한데 컴퓨터 코어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끼울 수 있는 부품이 여전히 4개네. 다음 거를 하려면 부피가 2만, 200만. 지금 현재 부피가 58만? 여기도 끼워줘야지. 워워. 오케이, 이제는 5개를 끼울 수 있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던 함선. 오케이, 크기를 보면은 아직은 훨씬 작구나. 아직 클 이유가 클 가능 잠재력이 훨씬 많이 남아 있네요. 장갑이라든가 보조 시스템들을 더 끼우면 되는 거니까 최소한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여덟 개는 끼울 수 있게 뭔가 더 커졌다라는 거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일곱 개를 더 끼울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보자. 오케이, 묵직한 통, 나무 모양새, 나무 모양새, 나무 판자 모양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이 안 나오죠 지금. 날개 같은 걸 다는 우주선 디자인을 제가 안 간다면은, 오케이, 앞부분에 세 개의 튀어나오는 거를 오케이, 뭘 할지 알겠어요. 나중에 다른 형태의 부품을 제가 끼우면 끼우고, 지금은 일단은 똑같은 부피에다가 길이 또 10을 추가해서, 이게 지금 11, 한 칸 낮추자. 예, 크기 10, 여기 하나, 그 다음에 Z축으로 해서, Y축으로, Z축 맞네. 이렇게 하나 한 번 더 하자. X축, 오케이. 이게 저희 함선의 이게 앞머리가 될 거고요. 조금 너무 길어지고 있나? 조금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첫 번째 부착하는 녀석의 길이를 셋쭉 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얘 앞부분에 그냥 하나 15 끼우고 Z로 해서 오케이. 이거 괜찮네. 저렇게 3단으로 분리되는 하나 입구가 있을 거고요. 머리통, 그 다음에 엔진 뒤 바닥. 바닥에 이제 조금 블룩하게 배가 이제 실제 배 모양이 좀 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배처럼 블룩한 모양새가 나오게 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끼운 것 중에 컴퓨터코, 하이퍼스페어코, 실리 제너레이터, 배터리. 오케이, 승무원. 승무원이 이제 딱 밑바닥에. 게임이 아직도, 게임은 절대 끝내 그런 거 지원하지 않을 모양이 지, 그 지원하지 않을 거지만은 실제로 승무원이 있는 장소가 지휘실이라는 느낌이 되게끔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닥에 전 시스템에 이제는 쉽게 그 조달될 수 있는 승무원실이 있고, 이게 31, 63. 그럼 최소한 중앙 지점에 박으면은 여기에 63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줄인 다음에 길게 하고, 그 함선들이 일반, 아 맞다, 여기 앞에 내가 그거 해놨지. 오케이, 일단 블랙박스 이거 제거하자. 블랙박스 제거하고 좀 더 길쭉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총 승무원이 105명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전 함선 승무원이 총 몇 명이 탑승하고 있지? 이게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은 기억이 안 나네. 승무원 총 인원이 240? 이렇게 대충 240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요, 제가. 천천히 이제는 확장을 하는 거였다 보니까는. 솔직히 모양새가 지금은 크게 다른 느낌이 안 나는 게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예, 크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 크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 요거 15로 하지 말고 22. 아까 10 했을 때 너무 긴 느낌이었는데, 옆에 지금 제가 끝내 만든 함선보다 더 큰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로 앞부분을 튀어나와 줘야 되겠다. 아니다. 35짜리 하나 짓자. 그러면 35. 지금 현재 10이지. 이게 42. 34, 한 칸만 더. 오케이. 그 다음에 Z.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 길이면은 일단 밑바탕은 괜찮은 것 같고, 승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실이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지금 요 중앙을 채우는 거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중앙에다가 42명 쭉 채워지면 60, 80, 92, 109, 160. 오케이, 너무 많이 채우네. 요 측면 어때 여기? 그러면 X로 복제가 아니라 Z로 복제. 252. 오케이, 좀 더 줄이자. 219명. 오케이, 나중에 더 작아질 수 있으면 작게 만들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죠. 보자, 엔진은 삼각보다는 사각. 그러니까 네 개가 일단 전형적인 건 느낌인데, 아니면은 튀어나오게 할까? X-wing처럼? X-wing 디자인이 지금 바로 검색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상단부에 큰 거 두 개, 작은 거 위에 여러 개? 그런 식으로도 갈까? 일단 Z축으로 해서 위에다가 이거 하면은 현재 21.9. 어? 내가 엔진을 단다 했는데? 엔진이 안 달렸어. What the?
엔진. 엔진의 기본이 왜 왼쪽이지? 잠시만요. 저 지금 앞과 뒤를 잘못 계산했나? 오케이, 회전을 시켜야 되네. 자, 이렇게. 예, 다행히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오케이, 왜 Z축에서 양옆으로 복사가 안 이루어지나 했네. 일단 중심지 다시 정렬시키고. 펄이 아니라 엔진. 이게 뒤쪽으로 너무 튀어나와 있다. 앞으로 좀 더. 이게 지금 현재 28.8. 승무원이 차면은 이게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작게 해도 되겠다. 길이를 한이 정도로 줄이고. 좀 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카르고 필요 없고 인테그리. 엔진 자체가 터져 나가면 안 되니까 요 사이에 통과되는 거 하나를 조그맣게 끼워 넣죠. 초점 바꾸고. 오케이, 중앙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로컬 그리드로 변경. 왜안 되지 지금? 아, 길이가 중앙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더. 이렇게, 예, 저거 세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요 녀석을 얇게 덮어놓자. 얘까지 지금 퍼지는 거는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자체가 그냥 줄어들어야 되네. 보자. 얘가 지금 인테그리 쉴드로 장갑까지 퍼지려나? 그게 지금 핵심인 거죠. 장갑이 이제는 요게 필요 없는 거니까. 지금 X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예, 스톤밖에 없어요. 전기에 대한 내력이 큰 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티리움이 아머를 갖고 있는데, 티리움은 제가 많은 자원이 아니니까, 티타늄까지 이제는 뒤로 올라가야지. 예, 나우나이트도 아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말고 신경 쓰고, 지금 일단 여기에 아머 끼우면은, 예, 안 걸리죠, 지금. 그 내구력 10배 되는 거에 좋아요. 그럼 길이는 적절하게 맞춰진 거고, 일단은 슬슬 살을 붙여야 되나? 그래야 제가 마지막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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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가려져도 되지, 엔진들이. 게임이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쉴드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다이렉션으로 간 다음에
정지하는 힘이 이걸로 15.7. 15.7이라. 여기에도 7.7. 여기에도 하나 끼워놓자. 7.5. 이렇게 하면은 정지하는 게 브레이크 추진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자이로는 필요 없고 이젠 전방위를 이용해서 이 말단부에다가 0.5 정도는 해야지. 너무 미세하게 관리할 필요 없겠다. 이게 제일 작다고? 오케이. 피치가 지금 현재 1.4 후반부에다가 1.9. 회전을 시켜서 전방위에 될수 있도록 X축 이렇게 0.12, 0.25, 0.52 회전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회전력은 근데 얘네들이 지금 터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예 여전히 장갑 그러면 장갑과 연결이 될 텐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자원을 잘못 선택했네. 내구력이 더 좋은 얘로 트랜스폼. 방향이 나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전방위로 하고 있었나요? 엔진 달려 있는 게 달라지는 거 보면 이런 전방위로 설치했네, 실수로. 오케이, 어떻게 하면은 회전을 시킬 수 있냐? 오케이, 새롭게 그냥 설치해야 되겠다. 실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오케이. 하는 게 낫지. 오케이, 0.16, 0.2, 0.36 회전하는 이게 충분하지 않네요. 나중에 뒤쪽에다가 또 단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개별 부품이 멋대로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쭉 가는 선을 이용해서. What? 누군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헤이, 나 지금 건설 중이라고. 오케이, 지금. 쉴드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멍하니 있다고 해서 터지진 않을 거고요, 저희 함선이. 예, 지금 보세요. 이런 애들 체력을 다 떨어뜨리려면은 제 화력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그런 걸 이제 빨리 피하자는 의미에서 더 강한 함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지역 방위군 도착해서 때리고 있는 게 보이고. 출격.
오케이. 필요했던 티리늄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수확하는 재미가 있을 거고. 수확 전투기가 있으면 알아서 수확하라 한 다음에 저는 함선 건조나 신경 쓰면 되는데. 오케이, 보자. 지금 자동으로 하라 하면은 효율이 좀 형편없지만은 선장이 없지 내가 지금. 아, 선장이 없구나. 내가 타고 있지 않으면은 수확을 못하네. 오케이, 함선 건조 나 다시 신경 쓰죠.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저기. 각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 멀리서 봤을 때는 모양새 일단 마음에 드네요. 이제 장갑 같은 거 씌워지고 좀더 부드러운 연결망을 갖추었을 때 이제는 괜찮아질 텐데. 오케이. 회전하는 속도가 현재로선 이렇습니다. 나중에 더 손대야 되겠고. 아, 나 전투기 굳이 기관시킬 필요 없겠다. 그러면은 다시 하이퍼스페어스 코어, 컴퓨터 코어. 지금 현재 부품 몇개낄수 있지? 여전히. 측면으로 좀더 늘려도 될것 같으니까 컴퓨터 코어를 좀더 끼우자. 측면에다가. 아니지, 아니지. 나 그거 하고 있었죠. 하고 있던 거 잊어버리지 말자. 여기 있는 것들 바로 터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얇게, 작게. 부품의 중앙은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앞부분에 달자. 하나 달고 그냥 마음 편히 할수 있으면 낫긴 한데. 하나 달게. 크기가 커지는 만큼 범위가 늘어나니까 no, 여전히 대각선으로 안 된. 아, 그렇군. X자로 여기에다가 하면 되겠다.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러면은 중앙에 부딪히게 하면 되고. X 곱하기. 그 다음에 Y축으로, no, Z축으로 복사되게 하고 중앙 끄고.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네. 그러면 다시 중앙 해도 되겠다. 잠시만, Z축 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겠다. 여기는 복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떨어져 나갈 일 없을 거고, 데미지가 엄청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오케이, 컴퓨터 코어로 이젠 천천히 빈자리를 채우죠. 0.5, 0.5. 굴굴이 돼. 자, 어디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건. 뭐 솔직히 자,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은 좀더 길쭉하게 크게 튀어나와도 되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부딪히게 하고 이렇게.
위부터 천천히 덮어 씌울 거니까 티타늄으로 넘어와서 티타늄 아머 에지. 좀더 길이가 대각선의 경우에는 이거를 미세하게 조정한 여러 겹을 만들 방법이 있긴 한데 엄청 작게 만들면은 지금 이미 예 이거 이런 식으로 1시간 이상은 버리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단계에선 최소한 큼지막한 거 하나로 오케이 지금 보면은 저쪽과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더 크게 천천히 아래로 곡선을 그리긴 해야 돼요. 잠깐 여기서 그냥 길쭉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앞부분부터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자, 이미지를 다시 봐야지. 오케이. 암호가 튀어나오는 건 솔직히 여기서부터고, 최대한 눕혀놓고, 길쭉한 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안 됐군. 다시.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불만인데. 거꾸로 해야 돼. 좋아요. 저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뾰족형. 으로 간 다음에 자,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Oops. 계속 F키를 잠시만 요게 아닌가? 저기랑 연결될 게 이건가? 이거는 아니다. 이게 맞는데. 길이는 적절하고 좀더 길게. 요 위에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을 차지할 게 있어야 되네요. 프레임으로 여기 높이를 채우죠.
이미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어떻게 요렇게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겠다. 높이는 이 정도. 요 녀석들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네. 얘는 지금 별도로 딱 붙어 있고, 얘네 둘은 이제 또 따로 떨어지게 하려 한 건데. 요 밑에 있는 녀석은 높이를 줄이면 되겠다. 이 정도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판자형으로 암호로 끄고. 이렇게 단순 판자형이면은 모양이 깔끔하지 않네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자. 그 다음 이제는 계속해서 얘가. 계속해서 얘가 하면은, 잠시만, 내가 회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가? 그렇군. 일단 여기가 맞아떨어지게, 아니면은, 보자, 이렇게 하면 되나? 요 녀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전시켜서, 이렇게. 어렵네요. 지금, 요 삼각형이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부품 중에 없는 건가? 요거 어때?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올라가는 모양새. 뻗어나가면서. 안 되는 건가?
한쪽만 맞춰야 되나? 아, 여기에 더 작은 녀석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스타일로 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요거를 회전시킨 다음에 no. 요거는 맞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no.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낮추고 아닌가? 아, 보자. 이게 무슨 몇각형이야? 몇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도무지. 예, 지금 저 모양새를 만들 수가 없네요. 지금 좁혀지는 게 언제나 발판 쪽이니까 이거 두 개, 잠시만. 아, 나 지금 아머랑 일반 코너랑 지금 헷갈리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다. 내가 찾고 있던 게 맞아. 자, 이게 잠시만. 이게 이렇게 너를 그냥 없애버리고. 스케일을 0.1로 0.05. 오케이.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마음이 없으면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는 No, 여전히 이쪽을 끼우게 해줄 녀석이 튀어나오질 않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뾰족한 거. 너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나나나, 저 올라가고 말고가 저기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네? 문제는 각도가 왜 내가 이거 이렇게 예스, 예스, 예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그나마 이제는 복사한 다음에 스케일만 바꾸면 되니까. 아, 잠시만. 이거 너무, nope, 너무 많이 커. 이거 두 개만 복사해줘. 컨트롤 C, 컨트롤 V, 됐어.
오케이. 어우, 힘들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암호를. 심지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갑의 어떤 기본 뼈대만 형성하는 거고, 이거 위에 이제는 가능한 또 겹치는 거를 여러 개 해야 돼. 아, 블락 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정상적으로 못 만들고 있었네,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었네요. 0.2, 0.4로 해주고. 아, 길이가 왜 이렇게 안 맞냐? 스케일 말고 그리드 0.05. 아, 좀더 그냥 퍼져나가게 하지. 요 사이에 뭐 집어넣을까 말까는 나중에 신경 쓰죠. 글쎄요. 일단 위를 계속 덮는 거에 집중하자.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거 찍어주고, 이렇게. 잠시만. 중앙으로 오게 하는 거 없지. 예. 양쪽 또 모서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얘가 아니라. 예. X축, 로컬 그리드. 안 되는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아, 너를 회전시키면은? No,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양새가 되려면. 예. 도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중간으로 딱 모여드는 게 없나, 지금? 중간으로 모여드는 게. 오케이, 너가 모여드는 거구나. 중간이 아니라 외부로네, 근데. 앞부분 그냥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는 걸로 갈까? 그냥? 뭔가 너무 눈에 띄어. 그냥 마음 편히 올라가게 하자. 곡선을. 그리고.
맞고 이제 그냥 판자로 너무 많이 겹치네. 하나의 길쭉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선 훨씬 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겠네요. 그릴 쌀 때는 여신 최소하고 1로 높인 다음에 Oops. What? 오케이, 지금 잘못했구나. 계속 길이 신경 쓰고 있네. 길이가 아니라 넓이. 요 틈새는 어떻게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말죠. 이렇게 갑판이 완성이 되었고 나중에 이거 승무원실 신경 써야 될 텐데. 승무원 일단 몇명 교체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필요지 효율을 관리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너무 멀다. 오케이 승무원 지금 필요치 최대에 도달해 있고. 이동 속도가 76.2, 정지 출력이 20.9, 좌우 이동이 0.09, 위아래 이동이 0.11, 회전이 0.24. 역시나 정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손대야 할게 많이 남아있네요. 일단 정지 출력 엔진. 요 녀석을 옆에다가 좀 달까요? 나중에 대각선으로 채워질 수 있게. 빈 공간 말고 이렇게. 30.1, 35. 40.8. 여기는 장갑으로 채우고 싶긴 한데, 이렇게 아직 여기 빈틈들 채울 곳 많지. 50.4. 이렇게 측면으로 좀 튀어나오게 하죠. 여기 중앙이 좀 두툼해져도 되니까. 여기 왜안 되지? 아, 맞다. 저거 끼워놓은 것 때문에.
이거 위에 부착이 될수 있으면 좋겠는데. 0.25, 0.5. 이렇게 좀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네. 63.3, 63.3. 요 밑에도 달린다 해야 되는데 왜 밑에 안 달리고 있지? 아, 내가 지금 X축, Y축 중앙이 다르지. 요 녀석을 Y축 중심지로 하고 69. 한번더 해도 되겠다. 오케이, 정지 75.7. 나중에 무게가 더 늘어날 걸 감안하면은 지금 요 사이에도 그냥 끼워 넣자. 장갑 이거 현재 없애놓고요. 그치, 여기에도 내가 엄연히 채울 수 있게 해놨지. 83점. 좌우 회전이 너무 느린데 이걸 위해서 슬슬 좀 대충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거대한 좌우 기동을 위한 엔진 달아두자. 그다음에 위아래 이동, Y 중심축. 잡히라 하고, 안 되겠다. 그냥 하나짜리로. 위아래 이동의 경우 0.04밖에 안 되네. 중심지에서 많이 멀어질수록 좋은 거지만. 수직 수평 이동에 지금 보태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생산력이 이제 부족해졌고, 쉴드 제너레이터 말고 일반 제너레이터. 이제 여기 끼울 때가 왔네, 더. 오케이. 밑으로 이동한다를 켜두고 있는데도, 이동 속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지하는 속도 이 정도 크기의 함선에겐 나쁘지 않고요. 나중에 더 느려질 수 있도록 손대야 되겠고. 왜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잠기냐? 크기는 끝내.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느낌이에요. 크기를 더 늘린 건 아닌데, 뭐 엄청 큰 함선에게 적합한 터렛을 아직 구하지도 못했겠다. 요 밑에서만 엔진 엄청나게 밝은 거 튀어나오는 거 모양새가 그렇네. 위에도 끼워 놓자.
나중에 보조 엔진들도 다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속도를 감안하면은 엔진을 더 작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나중에 빈 공간 생기면 활용을 해 보기로 하고. 장갑을 더 설치하는 일이 남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예, 오늘 함선 만드는 것만 한두 시간 한다 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함선 디자인에 시간을 투자한 것 같네요. 원하는 7개의 8개까지 원했는데, 아니지, 7개를 갖고 있었고, 내가 8개를 원했던 거죠. 오케이, 함선의 기본 스케일을 늘리는 거 거의 손댄 일이 없는데, 그걸로 하자. 모양새는 지금 마음에 드니까 전체를 그냥 더 크게 만드는 거를 씁시다. 이렇게 거리를 좀 벌려두고요. 돈이랑 자원만 충분하다면 가능한 거니까 함선 전체 스케일을 Modify Entire Ship, 지금 현재 1, 1.01, 지금 돈이랑 자원 감안해서 1.115, 1.2, 1.3, 오케이. 슬슬 1.4 정도에서 멈춰야 될것 같은데. 1.5배 늘리죠. Apply. 오케이. 쉴드 전체 23만. 출력. 네, 일반 수치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스케일만 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1.5배 더 커진 거. 돈이 더 있었으면은 자원을 감안했을 때 제가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yes, 7개 이상 되고. 아직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쓸 게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기본 설계는 끝났네요. 승무원들이 충분하더라. 그치. 예, 지금 승무원실이 훨씬 작아져도 되네요. 요거를 나중에 더 작게 만들기로 하고, 아니면은 보자. 요거를 제거할까? 요 사이에 있는 거두 개를. 예, 나이스. 여유 공간이 더 생겨났네요. 요 사이에 뭔가 끼울 거 있고. 돈이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 일단 크기만 더 키울까? 1. No, no. 지금 이미 너무 커진 상황에서 스케일을 바꾸면은 날라간다 돈이. 그러면은 기존 함선에 있던 거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팔아버리면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고철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팔아버리기 전에 부품 일단 다 빼고요. 터렛 다 설치 없애고. 솔직히 그동안 만든 그 전투기들이 있고 다른 함선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니까 이 녀석을 그 AI에게 맡길까 했는데, 아직 예, 최고 등급 함선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전투기 돈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깝지만은 자원 얼마든지 벌수 있어요. 예, 이거 나중에 고철 처리장으로 갖고 가서 저는 팔아 버리겠고요. 일단 새로 만든 함선에, 지금 뼈대밖에 없는 함선에 장비를 좀 부착하죠. 이번 편에서 바로 그 아보리온 자원을 얻기 위해서, 코어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엑소탄의 유물들을 발견하는 거를 시작할까 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좀더 강한 함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오늘은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는 천천히 그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벽을 뚫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유물들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에너지 생산량 늘릴 필요는 없겠고,
비무장 포대 필요 없고 전투에 특화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쉴드 하나 더 깔고. 그럼 현재 저희 최대 쉴드가 71만 7978. 터렛 총깔수 있는 게 얼마? 22개. 무장용 터렛입니다. 22개. 그러면은 스타일 보자. 일단 자동으로 발사하는 걸 원해요. 인디펜트. 인디. 그 다음에 쉴드를 깨부수기 위한 플라즈마부터 찾아볼까요? 플라즈마. 지금 현재 자동으로 조준하고 플라즈마 사격할 거. 사거리를 어느 정도 통일시켜 주는 게 좋으니까 지금 대체로 다 3점 몇에서부터 이렇게 동일한 거 3개. DPS로 나누라 하면은 이 녀석부터네. 측면에다가 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측면으로 사격을 하는 것도 슬슬. 오케이, 나우 나이트 지금 광물 등급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치, 나우. 장갑이 현재로서는, 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티리니움 등급의 장갑으로 다 교체할 수 있겠다. 잘못 선택했네. 다행히 되감기가 있고 코너가 아니라 그러면 자, 이거는 100% 얘네고. 저 녀석은 요건가?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 카운터. 티리니움 아머 코너 됐다. 아,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장갑들에 대해서는 내구력 강화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 좀만 입으면 터져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이건 아직까지나 저의 기본 뼈대 장갑이기 때문에 내구력 10배를 받는. 오케이, 앞부분을 받고 있다 하지. 야, 지금 그냥 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신경 쓰지 말고 화력 테스트만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필요한 거다 끼워 놓고서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렇게 DPS부터 높은 거부터 해야지. 뭐야? 아, 이렇게 나우 나이트 티리니움 일반 병. 예, 각진 거. 오케이. 이렇게 엑사이온 등급이 필요한 거. 이렇게 이 정도면은 쉴드에 대한 데미지는 충분하고요. 이제는 플라즈마가 아니라 뭐 그냥 DPS 높은 일반 사격 타 레이저. 사거리가 3 이상은 되게 하고 싶어요. 플라즈마 쏘기 시작하는 것도 3 이상이니까 레이저 계열 무시하고 체인건 더블 런처. 미사일 계열 보니까 별로였고 과열되는 것도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과열되는 건 무시하고 뭐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내버려 뒀지만은 컨슘 에너지 레일건 캐논 터렛 살베지 캐논 체인건 바이얼 시커 이렇게 플라즈마 터렛 남아 엑소탄이라 못 끼고 체인건 계열로 계속 하네. 이거 높은 등급이구나. 이게 4.2 사거리?
근데 에너지 과열, 일단은 지금 선택 안 한다 하면은 생각보다 누락되는 애들이 많네요. 볼터 좀더 사격을 많이 할수 있는데 후방에다 깔아버려. 참. 더블 레일건 얘네들 과열이긴 한데 못 끼고 어차피 이렇게 사격수가 이제 부족하네. 너무 많이 껴서 이제 겨우 12개 깔았을 뿐이에요. 오케이, 그냥 달라붙었을 때 데미지 보려고 그냥 깔자. 그냥 깔자. 낄수 있는 거 다. 측면에다 좀 깔아야 돼. 아, 앞에 달수 있나? 아, 엑소탄이었네. 미사일도 그냥 달고. 22개라고 하는 게 엄청나군요. 엄청나요. 됐나? 4개 더. 더블 레이저 티타늄. 하나만 더. 살베지 말고 라이트닝. 오케이. 다 달았고 얼마나 많은 승무원이 필요하지? 71, 37.5, 50% 효율성. 사수 고용할 수 있는 데가 오케이, 32명 딱이다. 저기 한번 정박하는 거 테스트할 수 있겠고. 와, 무기 지금? 과열 쌓일 수 있는 거 봐라. 이쯤 되면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대 짜는 것도 귀찮구만. 자동 사격 해놓고요. 오케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정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원은 고용. 오케이, 레벨업한 사람들까지 감안하면은 일단 전문가 다뺄수 있네요. 좋아요. 그럼 해적을 이제 잡으러 가봐야 되는데 등장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지? 생각보다 정지하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 하나당 0.5죠, 이게. 거의 90. 오케이, 이 정도면 좀 속도 하락이 괜찮네. 해적이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다른 곳을 잠깐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8 하는 거 끼워주고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도움을 요청한다. 있는 곳 웬만해서는 해적들이 함정을 파놓는 거니까 지금 절실히 상대할 적이 필요한 곳에 갔을 때 이제는 해적이 없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싸워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보리온 테스트는 끝날 것 같습니다. 나이스. 게다가 얼마나 제가 강한지에 대해서 테스트인 거니까 좀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 함정에 그치는 게 아니었네요. 진짜 공격 받고 있는 사람들 구출하러 가는 거니까. 자, 데미지 다는 속도 오케이, 좀 녹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문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조금 심하네. 네, 쉴드 떨어지는 속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몇 개 누락시켜야 되겠다. 보통 라이트닝 무기들이 테슬라 빼자. 테슬라 빼고 두 개 빼자. 오케이. 엄청나게 쉴드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부터가 오케이. 그 정도 속도. 아, 나 에너지가 보자. 테슬라 코일 얘도 없애고 플라즈마 괜찮을 거고 라이트닝도 없애고요. 에너지 너무 많이 소비하는 무기들이 보통 그 계열이니까 이 정도면 플라즈마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오케이. 이미 한 번 저 보충을 한 거죠, 지금. 쉴드. 더 맞았다간 터지겠다. 이제 도망가자. 워, 부딪혔어. 노. 예, 데미지 입은 거 보세요. 순식간이죠. 너무 늦게 탈출했네. 다행히도 뭐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건 없고 지금 쉴드가 한 번에 차는 속도가 얼마지? 오케이. 한 1초에 1천. 1초에 1천. 나쁘지 않고. 터진 것들의 숫자를 감안하면은 오케이. 에너지 생산량이 그렇게 아, 그치. 생산량을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이거 없애고 에너지 생산량을 100배. 그러니까 2배. 100배가 아니라 2배 하는 거. 이러면은 무기의 사용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고 문제는 지금 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가 애매하네요. 쉴드도 많지 않고 잘못했다간 지금 이거 터집니다. 있는 돈과 뭐 자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돈을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전 함선 팔아서 돈 좀 많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은 오케이. 한 번쯤은 그냥 돌 지낸 다음에 몇 대 때리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자동 사격하고 오케이. 너 장거리 한 명 하나 껴놨네 내가. 얘한테 가보자. 쉴드 떨어지는 속도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내구력 떨어뜨리는 속도가 좀 더 레일건을 몇 개 더 갖고 있긴 한데 그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공격으로 먼저 쉴드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과열이 쉽게 되는 무기들 내구력 쉽게 달게 하는 것들 가동시켜가지고 쏘고 순차적으로 제가 발사를 구분하게 만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 가령 레일건을 3번 체인건은 상관없고 뭐 과열되는 체인건이네.
오케이. 자동 사격하면서 충분히 AI와 견제를 지금 단계의 적들과는 가능한 플레이를 만들어 주겠어요. 전자사가한테 다시 돌진하자. 으악, 다시 도망가야 돼. 우후. 터질 수도 있다. 도망갔네요. 오케이, 기지로 돌아갑시다. 테스트 끝. 여전히 도망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구나. 무기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이 구역에 들어올 정도면은 더 강한, 더 좋은 무기들 몇 개 낄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관리 안 해놨고, 천천히 수리를 해서 거의 대다수의 체력은, 대부분의 체력은 복귀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는 얘 돈은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무역선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무역선 만들어서 돈좀 많이 모아야지. 얘 팔아서 자본금 막 모으고 그 다음에 무역선을 하나 또 만들자. 속도 훨씬 빠르고 무역에 특화된 녀석을. 그래서 무역만 할 녀석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름 원하는 모양새로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아보리온 함선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생방송으로 가져봤고요.